마찬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스와힐리어 막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탄자니아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이제 그 제가 아프리카 관련한 NGO에서 일을 하면서 탄자니아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는데 어쨌든 탄자니아에 대한 그 애국심도 엄청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길래 이제 탄자니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탄자니아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해져서 스와힐리어도 배워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탄자니아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스와힐리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이 스와힐리어는 이제 해안가 식민지 오기 전에 탄자니아 이제 식민지화 됐었는데 그 전에 이제 무역 여러 서양 나라들이나 인도나 중국 뭐 Far East Asia 그쪽에 이제 아프리카 반투어 부족 언어들과 아랍어라든가 포르투갈 뭐 독일어 뭐 여러 가지 섞여서 이제 이 언어는 이제 점점 이제 무역 뭐 13세기 이제 무역도 활발해지면서 봉토적인 그리고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옆 주변 나라들은 케냐이라든가 우간다라든가 뭐 루안다 부룬디 조금씩 이제 스와힐리어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말고도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약간 이런 것처럼 나라마다 조금씩 언어적인 스타일이 다르다거나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서 대보라 선생님 만난 김에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그 탄자니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스와힐리어 이제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쓰기 때문에 한국 사투리 있듯이 무슨 뭐 부산 가면 모라카노 이렇게 할 때 되게 잘하시는데 케냐도 이런 탄자니아 스와힐리와 케냐 스와힐리 조금씩 차이 있어. 그래서 그 탄자니아 사용하는 스와힐리어는 주로 표준어 서울말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뭐 케냐나 이런 뭐 콩고라든가 조금씩 차이들이 있는데 근데 웬만하면 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장르입니다. 자기 이제 모국어이지만 네. 그 무슨 마사이족이라든가 수쿠마족이라든가 뭐 파야 뭐 차가 네네. 되게 많이 있어. 냐무에즈 이런 다 언어들이 있는데 국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언어는 이제 스와힐리어이다 보니까 이런 서로의 아 우리 언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스와힐리어 통해서 하나 되고 네, 자기 전공어 되게 자유롭게 구사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다국어 구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네, 진짜 한국어 하나 하기도 힘든데 사실 지금 저는 한국어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네. 저희 막 다 할 줄 아는 언어 다 합쳐도 1개 국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 친구들이랑 맨날 그 소리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마음 열려 있어서 아 다른 언어도 알므로서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을 뭐 소통할 수 있고 오픈돼서 부담 없이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통합함으로써 오히려 그 부분에서 이제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보라가 그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민족이신데 그거에 대한 언어는 모른다고 말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최근 세대들은 어쨌든 언어 기존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를 이제 잊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언어라는 것이 그 민족, 그 나라, 그때 상황에 다양한 이제 문화도 포함되고 있고 되게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잊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탄자니아 사람으로서 왜냐면 너무 이런 다른 점을 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토크 스와힐리어라든가 뭐 탄자니아 사람 되는 거는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부모님이 아 우리 부족해 이런 문화들이나 뭐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근하고 있는데 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 예를 들면 한국 전라도 뭐 경상북도 뭐 전라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한 언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근데 지금 탄자니아 가면 모든 민족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서로 살려냈기 때문에 서로 어디든 탄자니아 어디든 살 수 있고 또 경제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이 스와힐리어 사실 지금 동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AU 아프리카 연합
그 언어를 이제 선택 이제 그 토종 아프리카어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실 이스와힐리어는 원래 반투어 가족 이런 사용되는 단어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 반투어 사용하는 다른 콩고라든가 남아콩이라든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시민은 영향 받았지만 아프리카 우리의 코 스와힐리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접근하기 위해서 스와힐리어도 많이 이제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UN도 유네스코 작년에 이제 유네스코도 7월 7일 이제 세계 스와힐리 날도 지정하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 대사관도 이 스와힐리어 현재 그 스와힐리어 수업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제 NGO 아프리카 인사이트라는 NGO 이제 그런 함께 협력해서 탄자니아 대사관 이제 스와힐리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춤이라든가 음식 또 거기 사람들 사는 왜냐면 이 언어는 그냥 말하는 것 떠나서 이 사람 방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자니아 사람들은 한 민족만 집중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나라로서 전체 큰 이제 그림 그리고 더 큰 문화 우리 문화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탄자니아 넘어서 또 옆에 이제 동아프리카라든가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퍼질 거라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잠보 하바리 이런 거 되게 쉽고 사실 언어로 사실 이거를 여러 언어로 만들어진 언어이다 보니까 되게 쉬워요. 발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읽을 수만 있으면 다 이제 영어 영문 알파벳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뭐 아산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쉬워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 이제 스와힐리어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배우시면 아프리카 가실 때 되게 편하게 그래서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하나는 아산테니 감사합니다. 아산테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헤리 과헤리 바이. 네. 네. 그럼 아산테니 과헤리를 한꺼번에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산테니 과헤리.